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Welcome to Kimmy's house again. 제가 이 집에 산 지도 2년이 넘어가는데 그래서인지 뭔가 살짝 물렸다고 할까요? 뭐 거창한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뭐 가구 배치를 좀 바꾼다던가 가구를 추가적으로 영입을 한다던가 정도? 그래서 결국 어나더 소비 영상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영입템은 파티션. 가벽 파티션을 활용해서 거실 공간을 조금 더 아늑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게 보기엔 무거워 보이지만 여자 혼자서도 가뿐히 정도는 아니지만 끈적끈적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잘 설치를 했거든요. 저는 공간 분리도 잘 되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콜라도 왜 이렇게 감옥 같은 취향 차한테 내 취향이 이렇다는데 취향 존중 좀 해줄래? 그리고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TV 장을 없애고 스스로 쓰는 TV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회전하는 TV를 삼성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요 세로로도 되는 삼성 TV는요,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보면은 세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아이돌 직캠 아니면 스토커즈 쇼츠 이런 거 영상을 볼 때는 이렇게 까뜩까뜩 채워서 보실 수 있고요. 뭐 TV가 그냥 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큰 돌아가 멋있죠? 깐신하지? 아 이것들 봐. 그리고 TV가 조금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외로울까봐 러그를 찾던 와중에 모로칸 러그를 구입하게 됐는데요, 사용감도 거의 없고 퐁송퐁송하니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원래 요 정도 사이즈의 모로칸 러그를 구매를 하면 4-50만 원? 뭐 훌쩍 넘어가는데 저는 반가격 정도인 20만 원에 겟했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딱 여기 블루랑 또 깔맞춤 포기할 수 없지. 저는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이맥을 구매했어요. 원래 아이맥은 하나쯤 갖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이렇게 컬러풀한 아이맥이 나왔으니까 못 참지. 그린 컬러로 샀습니다. 근데 아이맥에서 딸려오는 키보드가 저는 그 키감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초록색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레오폴드 키보드를 좀 더 레트로한 맛의 컬러감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키보드를 왜 이렇게 좀 오래된 낡은 키보드를 비싸게 주고 사냐라고 친구들이 뭐라 하긴 했지만 이게 감성이라고, 이게 레트로 Y2K 백투더퓨처 그런 감성이라고, 감성에다 돈을 쓴다고. 그리고 이 아이맥을 바닥에 앉아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상까지 구매를 했는데 책상이 원하는 사이즈, 뭐 모양, 컬러까지 선택 가능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상 구매를 할 때 컬러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일주일 넘게 색깔만 고민을 했는데 막 포인트 컬러로 핫핑크를 줄까? 막 빨간색은 어떨까? 하지만 결론은 그래, 키미는 그린이지 깔맞춤하자 해서 민트 컬러로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너무 예뻐. 근데 책상을 사고 봤더니 또 뭐가 필요해요? 의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의자 컬러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의자로 포인트를 팍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색 느낌으로다가 퍼플 스트라이프와 청록색, 근데 또 다리는 얘는 스틸로 얘는 아이보리로. 사실 이게 상상만으로 만든 컬러 초이스여가지고 안 이쁘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 여기 앉아서 정말 일할 맛이 나 열일 중이야. 마지막으로 조명도 구매를 했죠. 그래서 요 요상하게 생긴 전등을 샀는데요, 요 전등은 성공이라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보기엔 이쁜데 애가 원래 이렇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애가 자꾸 인사를 해. 이게 안 서.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었기 때문에 벽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인사 안 해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이 다 가구고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구경하는 재미는 있으셨겠지만 막 구매 욕구가 뿜뿜하진 않았죠. 그래서 살짝 추천템 하나 짚고 갈게요. 이거 PPL 아니고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서. 베스솔트라고 하는 건데 입욕제예요. 입욕제인데 제가 불면증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이게 멜라토닌이 함유된 입욕제인데 냄새가 라벤더, 카모마일, 막 아로마 테라피 이런 향이고 진짜 잠이 굉장히 쑥 들더라고요. 그래서 갱년기이신 어머님들한테 선물 드리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이거 사가지고 엄마한테 드렸더니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요즘 잘 쓰고 있다. 이제 홈 리빙 굿즈도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랜선 키미 집들이 느낌으로 2년이 지났으니까 가구 배치를 좀 바꿔본 키미의 거실을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항상 패션 아이템 위주로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리빙템이나 이런 것도 함께 추천하고 공유하는 컨텐츠로 계속 돌아올게요. 늙어가면서 이런 거에도 돈을 쓰게 되더라. 같이 늙어가자. 키미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